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지금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정천수 그리고 열시열공과의 싸움 그리고 시공의 민낯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상하게 무조건 정청래 7번, 한 표는 정청래, 그 다음에 박찬대, 뭐 새날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장경태, 5월부터 8월까지는 서영교, 9월부터 12월생들은 박찬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당대표의 최고위원 수석은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은 정청래.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저기서 갈라치기가 들어와서. 응? 지금 정청래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더욱더 SNS에서 활발하게 싸워 주셔야 돼요. 이 갈라치기 세력들 더 이상 민주당, 그들은 민주당 세력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증오했던, 지금도 증오하고 있는 과거 열린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이에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몰빵론 사과라고 그러고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청래가 누구죠? 김어준 총수와 우리 시민당 편들어줬다고. 그래서 정청래를 까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정청래가 김어준 총수 다스베이다 나가서 시민당 응원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아직도 그 안가품으로 열린민당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떨어뜨리고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수석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민정이 수석 만들 수는 없어요. 고민정이 최고위원 수석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정청래가 최고위원 수석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말안 해도 너무 당연한 거죠. 정청래 표가 깎이면 깎일수록 누가 유리해집니까? 고민정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고민정을, 이재명을 고민정이 지킬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정청래 표를 깎아 먹으려고 할까요? 지난 2020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SNS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당대표는 1번, 최고위원은 7번, 정청래 무조건 한 표, 그 다음에는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헛갈리면 그냥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정청래가 1등 못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 누구예요? 고민정이에요. 수석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최고위원 소집권도 갖고 있어요. 173.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진짜 민주당 지지자라 그러면 말안 해도 173이에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지 않아요? 말안 해도 173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정청래는 표를 주지 말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말안 해도 173이죠. 우리는 말안 해도 통해요. 173. 그들의 갈라치기에 속지 맙시다. 네.